페스티벌에 대한 궁금한 점을 콕 찍어 알려드리는 페스티벌 팁. 오늘은 온라인 페스티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년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축제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 축제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삶과 연결이 돼 있어서 대체적 방법으로 축제를 개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농산물 축제에서는 특산물 키트를 만들어 택배로 판매하거나 드라이브스루라는 방법으로 물산전을 강구했고, 올해는 라이브 커머스라는 분야를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공연예술축제에서는 춘천마임축제가 마임 백신으로 축제의 제모습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름도 다양하게 변화해 왔습니다. 비대면 축제, 언택트 축제, 온택트 축제, 랜선 페스티벌, 하이브리드 축제, 온라인 축제 등등. 최근에는 온라인 축제로 명칭이 정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축제가 지금 시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포함하는 의미라면 O2O 플랫폼, 온라인 축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축제가 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축제의 내용을 공유하기 때문에 대중성 확보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페스티벌 팁스에서는 새로운 플랫폼 축제를 제안하려고 하는데, 먼저 올해의 축제 가운데 온라인 축제를 표명하는 축제들의 면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암 왕인 문화 축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비대면 언택트 방식으로 기획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16일간 스트리밍되는 영암 왕인 문화 축제의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축제 공식 유튜브 채널 영암 왕인 TV를 통해 온라인 참여 행사, 이벤트 등 모든 프로그램을 무관중 온라인 콘텐츠로 구성해 언제 어디서든 시간과 지역을 제한 없이 즐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암 왕인 문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벚꽃 구경은 어떻게 했을까요? 홍성 역사인물 축제는 역사인물 6인을 축제 현장에서 즐기면서 알아보는 전국 제1의 에듀테인먼트 축제입니다. 축제 기간 홍지읍성에서는 역사 속의 영웅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이응로 기념관 개관 10주년으로 고암 이응로 중심으로 축제가 진행됩니다.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맞추어 온오프라인 복합형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 플랫폼인 유튜브를 활용하여 홍성군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라이브 프로그램뿐 아니라 히든 히어로 챌린지, 이응로를 부탁해, 추적 이응로, 방콕 이응로 체험 키트 등과 같은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홍화문 미디어 파사드, 이응로 이야기, 홍지읍성 이응로 스토리월, 이응로 나무 매핑, 홍지읍성 이응로의 빛의 전시 등 다양한 야간형 프로그램들이 5월 14일부터 30일까지 홍지읍성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축제만을 위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지 않은 점은 아쉽네요.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힘든 이 시기에 국민들에게 위로를 드리고자 준비한 양평 용문산 산나물 축제에 온 국민들과 함께해야 할 아름다운 양평의 매력과 축제의 즐거움과 양평의 보물, 용문산 산나물의 건강함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랜선으로 진행되는 어린이 퀴즈대회, 요리교실, 경매 이벤트 등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고, 라이브 커머스 등 양평의 품질 좋은 농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축제를 배제하고 온라인 축제로만 그친 것이 아쉽습니다. 2021년 환상적인 한지 판타지아를 경험해보자. 여러분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역대 최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축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실용적인 한지 체험 키트가 인기가 많고, 한지 환타지아 전시가 온오프라인에서 개최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왜 이렇게 못했는지 아쉬움이 큽니다.
오늘 페스티벌 팁스에서 제안하는 축제는 O2B 플랫폼 라이브 축제입니다. 어떤 축제 플랫폼인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O2B 플랫폼 라이브 축제의 적절한 솔루션은 지역 방송입니다. 일명 유선 방송입니다. 우리나라에는 LG 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현대 HCN, CNB 등이 대표적입니다. 지역 방송은 보통 지역 뉴스와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제작을 통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민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와 문화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의 장점은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 방송, 케이블 방송 등이 방송사보다 활용이 더 유용한 점입니다. 맛이냐, 양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제는 더 이상 축제를 위해 보통 금토일 2시간에서 3시간의 방송 시간대를 구입하여 축제와 관련된 방송을 제작하여 송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 방송, 케이블 방송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심과 맛이 가득 담긴 곳, 지금 알려드립니다. 자, 역사를 일단 알려 역사가 지상파 뒤따르고 방송, 종합편성 방송, 청구하는 케이블 방송에서는 할 안녕하세요. 수 트로트 없는 가수 라이브 커머스를 운영해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가수 네이버나 김경민입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자,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는 시간대와 연령대의 한계를 갖고 있는데 지역 방송은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내의 기관, 버스 터미널, 숙박업소, 음식업소 등을 활용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며 축제의 내용을 넓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또는 이후에 지역은 축제의 내용을 지역방송을 통해 공유하고 타 지역에서는 지역방송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여 축제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한적이나마 오프라인의 축제를 개최하고 지역방송을 활용하여 축제를 선보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는 당분간은 충분히 금지된 축제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방송이 축제 대행을 수주하고 공개방송 유치만 하는 이전의 방식으로는 O2B 플랫폼 라이브 축제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O2B 플랫폼 라이브 축제에서는 축제 전체를 기획하는 총감독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O2B 플랫폼 라이브 축제는 오프라인 축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축제에 참여하는 기관과 스태프 등 관계자는 축제 전 반드시 선별 검사를 받습니다. 퍼포먼스나 공연은 한정된 인원을 사전 예약을 받아 초청하여 현장에서 공연을 볼 수 있게 하고 초청자도 선별 검사를 받습니다. 현장 공연 관람자는 에버랜드에서 마린보이 서커스를 관람하던 관중처럼 방역 지침을 따라 관람을 하면 됩니다. Is this the real life? Is this just fantasy? Caught in a landslide, no escape from reality. 연극 공연이나 콘서트와 같은 공연은 다양한 관점의 뷰를 제공해줘서 입체감 또는 실제감을 높여줘야 합니다. 새로운 카메라 워크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보헤미안 랩소디 공연처럼 말입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체험 키트를 사전 판매하여 백파더 요리를 멈추지 마와 같은 방법으로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요리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 키트나 요리 키트의 사전 판매가 중요해지겠네요. 여기서 지역 방송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관광지를 생생정보통 미스터리, 미션, 사진 속 장소를 찾아라처럼 소개해도 되고 지역 맛집을 맛있는 녀석들처럼 소개해 주기도 하고 축제와 관련된 인물 탐방도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페스티벌 팁스가 제안한 O2B 플랫폼 라이브 축제와 비슷한 내용을
제2축제연구소 박종부 총감독이 순창군에 제안을 했습니다. 잠깐 박종부 감독님의 연출안을 보도록 할까요? 오투비 플랫폼 라이브 축제는 우리에게 금지된 축제의 대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만이 유일한 진짜니까 빨리 축제가 개최돼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페스티벌 팁스였습니다.